그리고 마지막 꿀팁, 끈이 있죠. 끈을. 쪽파가 커서 대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파의 작은 것은 실파라고 합니다. 한 단에 800원씩 예단을 사왔습니다. 마트에 갔을 때 가끔씩 싸게 처리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. 지난번에도 감자를 한 상자에 1,000원씩 사가지고 먹었는데 괜찮았거든요. 쌍란 감자는 약간의 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런 건 아니니까 안전하면서도 얼마나 활용하면 굉장히 꿀팁이죠. 이 부분은 다시 심고 이 부분은 먹고 한 단 하니까 요 정도 나오네요. 요건 잘 다듬어서 집에서 먹고요. 파는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. 여러 가지 요지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. 근데 요즘 대파가 밭에서 지금 땡땡 얼었어요. 그래서 아직 겨울답 대파를 밭에서 채취해서 먹고는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. 그래서 마침 마트에 갔더니 흰제거리가 있잖아요. 그래서 얼른 업어왔죠. 네 단이 있었어요. 그래서 네 단 다 갖고 왔어요. 하나도 남김없이. 싹 가져왔습니다. 네, 화분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흙은 상토를 쓸 겁니다. 원에 상토를 가지고 하겠습니다. 흙을 좀 섞어주면 좋은데 지금 겨울이라서 바깥에 흙이 땅땅하게 다 얼었어요. 화분의 흙은 항상 70-80%를 담는 게 좋습니다. 자, 상토에는 약 3달치의 거름기가 있습니다. 그 이상의 거름기는 없어요. 그러니까 모종을 기른다든지 할 때 보통 두세 달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곳에 거름기를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. 자, 이건 물 빠진 보습력, 뿌리를 활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, 이런 것들이 주 성분이죠. 자, 거름기 이 자체가 거름기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충분한 거름기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. 팔을 머리 부분만 살짝 나오도록. 그래서 상토 해도 되고 흙을 해도 되는데 저는 상토가 좀 편한 것 같아요. 다른 채소에 비해서 파는 아주 거리를 가깝게 해도 되는 식물이라서 촘촘히 심어도 좋습니다. 자, 이런 거는 너무 지금 촘촘하죠. 이런 건 좀 포기 나누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 아주 싱싱하고 상품성이 좋은 파 갖고 파테크 하는 건 반대예요. 파는 밑에 부분이 굉장히 맛있거든요. 맛있는데 그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은 좀 아깝죠. 심기 완성했고요. 이제 물을 줘야 되겠죠? 물을 충분히 줍니다. 이것은 이제 화장실인데요. 빛이 처음에 싸게 올라올 때는 빛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화장실 같은 곳에다 두고 어느 정도 이제 싹이 조금 한 며칠 있으면 올라오죠. 올라오면 그때 이제 빛이 잘 드는 곳에 나가서 잘 올라오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12시간 경과 후 모습인데요. 조그맣게 싹이 올라오고 있죠. 이쪽이 자른 면인데 여기 자른 면인데 노랗게 안에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. 처음에 밀어 올릴 때는 특별하게 빛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따뜻한 곳에 두면은 잘 올라옵니다. 이곳에서 약 한 3일 정도 있다가 빛이 잘 드는 온실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주일 정도 지난 파입니다. 이것은 지금 온실 아닌데요. 손가락 길이 정도만큼 자랐고요. 많이 자란 것은 손가락 길이보다 더 많이 자랐습니다. 바짝 자른 것, 뿌리 가까이 바짝 자른 것은 굉장히 천천히 올라오고 있고요. 올라오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근데 좀 길게 자른 것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. 자른 길이에 따라서 성장하는 속도가 조금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많이 성장했죠.
시리안 대파를 농협 마트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. 아, 대파를 이제 파테크 할 건데요. 첫 번째 화분이 필요하겠죠. 자, 화분은, 자, 화분 강아지들 사료포입니다. 이 사료포를 이용해서 화분을 만들 겁니다. 딱 접어주면 됩니다. 화분이 완성됐습니다. 요새 실제로 부직포 화분이라든지 천 화분들이 나오거든요. 시중에 블루베리 화분이나 이런 화분들이 좀 이거보다는 내구성을 갖춰서 나오는데, 임시로 한때 쓰기에는 이 사료포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만든 쪽파 화분인데요. 네, 잘 크고 있습니다. 이 쪽파 같은 경우는 키가 작기 때문에 이런 화분을 이용하지만, 대파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좀 화분이 좀 커야 됩니다. 이 쪽파 같은 경우는 제가 모두 잘라서 심어서, 네, 그때그때 잘라 먹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는데요. 이 대파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심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, 네, 손가락 하나 정도 길이나 두 마디 정도 이상 위를 잘라서 먹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때에 따라서는 그대로 뽑아서 다 쓰면 되겠죠, 그죠? 예. 그러니까 파 한 단을 사와서 한 번에 소비하기가 다 힘드신 분들, 아니면 시장이 멀어서 시장을 자주 가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겨울에 파를 여러 단 사서 간이 화분을 만든 다음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흙은 지난번 사용한 상토를 쓰겠습니다. 자, 화분의 흙 높이는 3분의 2 정도가 알맞고 좋습니다. 화분을 다 만들었습니다. 자, 대파는 이 흰 부분이 많이 묻혀도 좋습니다. 잘 보존이 돼야 맛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꿀팁. 자, 끈이 있죠. 자, 끈을 묶어주고요. 네. 형태가 유지되도록. 화분이 완성됐고요.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베란다나 발코니 같은 데 놓으시면 되고요. 뭐 온실 계신 갖고 계신 분들은 온실에 놓으면 되겠죠. 자, 파테크를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쪽파. 자, 쪽파하고 대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파는 씨로다 번식을 시킵니다. 근데 쪽파는 씨로 번식을 시키지 않고, 예, 알뿌리로 번식을 시킵니다. 좀 다릅니다. 쪽파가 커서 대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, 대파의 작은 것은 실파라고 합니다. 씨를 심어서 발화가 돼서 나오면 쪽파처럼 저런 크기로 나옵니다.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굵어지진 않고요. 한번 옮겨 심기를 해서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뿌리 부분을 자꾸 흙으로 덮어주어서 이 흰 부분을 길게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상품을 만드는 거고요. 쪽파는 알뿌리를 심어서 저렇게 납니다. 씨로 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파지만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.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행복한 시간 되세요.